이거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안양 KGC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에서의 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고, 창원 LG는 원정에서의 승률이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두 팀의 격차도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레이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두 명이 에워싸이는데 버텨냈고요. 다시 한번 빼주는데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관이. 자, 지금 아센바레에게 손질 수비를 가했거든요. 예. 디깅 수비를 통해 스콧 패스. 불파시도 박지호. 이관이. 또 아웃 넘버입니다. 네, 잘 빼줍니다. 이관이 잡았고 던집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주성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예. 자, 이 쿠탕. 간단하게 올라갑니다. 득점 앤드 원. 자, 지금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허위현 선수도 기가 막힌 오세근, 박지훈, 이관이 스틸. 좋은 수비입니다. 이관이, 이관이, 커닝햄. 와! 원헤드 슬램. 예. 와. 저 팬. 맞습니다. 현재까지 6대2, 4개 더 많은 안양 KGC의 좀 턴오버거든요. 예. 아, 멋졌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관이 림준준 리턴과 와! 이관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페인트 안쪽. 자, 야, 이관이 선수예요. 이후에 부딪힙니다. 야, 오늘 이관이 선수가 수비에서의 공헌도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더블팀 오니까 와, 이관희 선수의 좋은 손질. 1차적으로 김준일이 잘 버텨준 이후에 이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개인 맞직을 기록한 선수도 무려 운동섭 그리고 구탕. 이관희에게 빼줬습니다. 이관희! 예! 파울! 자유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변준현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이에요. 자, 이것도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변준현 선수가 사실 최근 들어서 휴식에 취하는 변준영, 자유투를 던지는 이관입니다. 1구 들어 살짝 좀 자신도 답답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변준영이고요. 네. 이관희 선수는 뭐 벤치에서 나와서 많은 득점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스틸 두 개. 4. 오, 네.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이관이 김준희 15회입니다. 자, 클락 5초, 4초. 김준희, 저스틴 구타. 반대편 이관이 바로 다. 조금은 좁혀져 있는 점수 차입니다. 살짝 흐름을 끊어. 그렇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아반도를 활용한. 자, 이런 실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팀 분위기에도 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 리드입니다. 이관이 오우, 네. 아,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네. 곳에서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상 조심해야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김상식 감독도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 조금 네, 문성우 선수의 수비 좋습니다. 아, 어허. 야, 지금 이관희 선수가 이 부분을 놓치지 못했고, 어우, 네, 문성우 선수와 구탕 선수 사이에 신경전까지. 이전에도 드리블을 치다가 선수는 자신의 수비. 네, 딜레이 옵 경기. 아, 저렇게 돌아나오는 과정에 썬건 문성건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죠? 다시 이제도 비하인드 백 드리블. 네, 파울입니다. 그 전에 양의준 선수지만 옆에서 좀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오, 이제도 8점 차. 이관이 공격 오펜스 파울. 표정이 굳어갑니다. 지금 공격자 파울 한번 유도해봤죠. 예. 움직임을 잃고 반응하면서 지금 다리를 이관희 선수가 다시 한번 4쿼터입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이제는 넉점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네. 자, 시간은 이제 4분 10초 추가 없어요. 정희재. 자, 던져주세요. 이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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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운드. 이야. 오. 저 나옵니다. 정희재.
자 이제 시간입니다. 자 이관이 아 맞다! 야! 안 들어간다! 경기! 결국에는 승리를 따냅니다. 최진을 가져갑니다. 네. 원정 승료 1위인 창원 LG가 오늘 승리를 또 따내게 됐고 와, 홈에서의 연승 행진을 가져갔던 안양